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이 마마무다운 무대 장악력을 볼 수 있었던 첫 곡으로 인사를 해봤는데요. 이번 컴백은요, 정말 많은 팬들뿐만이 아니라 이 겨울에 뭔가 따스함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귀를 호강시켜줄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 곡인데요. 8개월 만에 컴백이잖아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저희가 이제 정규 앨범으로는 거의 3년 9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일단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곡으로 보여줬던 무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정규 2집 첫 번째 트랙이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퀸덤에서 보여드렸던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라는 곡인데요. 제목대로 어떤 세계나 삶 속에 있어도 결국 만나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저희 마마무가 아니었더라도 우린 분명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인연이었을 것이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자신의 이제 마음가짐에 따라서 좀 멋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형태이든 저희는 모두 이제 축복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엄마가 된다고는 네. 제가 스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